안녕하십니까. 제 영상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은하 선배님께서 다른 뭐 MBC 촬영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. 그리고 저도 MBC 촬영에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 촬영하고 있어서 지금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해서 빨리빨리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화내지 마세요. 네, 깡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불 털러 왔습니다. 아니 잠시만. 네, 제가 오늘 저의 썰을 풀려고 네, 왔습니다. 제가 매사에 너무 진지하다 보니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고등학교 때 이제 합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시작했냐면 제가 여고를 다녔는데 여고 주위에 왜 이렇게 변태들이 많은 거야. 막 벗고 뭐 만지고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. 저도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새끼 이걸 잡아야겠다 해서 합기도에 이제 등록을 하고 한 3개월 만에 그 변태를 딱 잡았어요. 잡고 나서 대학교도 이제 경호과를 가면서 군대 입대할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저희 집이 그 고등학교 때 좀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뭐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좀 약해 보이고 우리 집이 약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제가 이 집을 집안을 지켜야겠다. 좀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아, 제일 좋은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옆에 있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에 자 대통령 경호원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집도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 경호를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되게 어렵더라고. 운동은 자신 있었는데 그 영어가 문제더만. 계속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아주 문제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경호원을 접고 좀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제 대학 동기가 특전사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 여군도 있더라 라고 하길래 그래? 이거 내 거다. 저거는 내가 가져야겠다. 저 자리에 올라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. 두 번에 쓴맛을 보고 세 번째 이제 특전사 입대를 하게 됐죠. 입대 날 들어가자마자 이 새끼들아! 하면서 막 뛰어!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어디로 뛰라고 그 지시를 해줘야 돼. 어디로 뛰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뛰어 이렇게 무조건 뛰래. 무조건 뛰다가 보니까 막 그 뭐지 저희 생활하는 곳까지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네, 군 생활을 하면서 얻은 거는 근데 뭐 보일 수 있는 거는 이런 패치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열심히 구구를 뛰었다 아니면 열심히 뭐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런 패치들을 한번 알아볼까요? 설명해 드립니까? 듣고 싶어요? 우선 제가 베름을 벗겠습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염색을 다 했거든. 지금 보면은 이제 특전사 휘장 그리고 여기 계급장입니다.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
제일 자부심 있어하는 할로. 또 이게 영어를 써야겠네. 할로. High altitude, low, open. 이렇게 해서 고 고도에서 이탈을 하고 저 고도에서 개방을 한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오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는 high altitude, high open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고도에서 이탈해서 높은 고도에서 개방을 한다는 그런 뭐 훈련입니다. 전부 다 침투에 쓰이는 그런 일종의 훈련입니다. 다음! 계속 영어가 나옵니다. 점프 마스터입니다. 기본적으로 특전사는 밀리터리 강화를 기본 4회를 뛰고 임관을 합니다. 진짜 특전사가 될 수 있는 기본 과정이 밀리터리 점프 과정인데 그 밀리터리 점프 할 시기에 제가 리더를 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목표 지점에 착륙을 해라 아니면은 그 항공기를 유도를 해서 여기에서 내려주세요. 그리고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. 항공기 내에서나 항공기 밖에서나 이제 사고가 나면은 모든 게 제 책임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리더입니다. 강화 리더. 똑같은 건데 지금 리거라고 합니다. 이거를 리거라고 하는데 저번에 계속 그 전 동영상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동영상에 확인하고 오십시오. 또 한 번 더 보게 만들어. 네. 이 리거라는 거는 이제 분낙하산이 기능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비 낙하산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? 예비 낙하산을 그 중요한 예비 낙하산을 포장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예비 낙하산을 아무나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만 이 예비 낙하산을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특전사 동기가 215명인데 그 자격증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저 하나, 딱 유일하게 저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공수마크인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횟수로 이제 강화를 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마크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우리 피디님 자료화면 큐. 여기 딱 해주십시오. 이거 맞나? 이거? 이렇게? 밀리터리 사회 강화를 실시하면은 이 기본 강화를 줍니다. 이 별이 노란 별이 하나면 100회, 두 개면 200회, 세 개면 300회 이상을 점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300회 이상부터는 별을 계속 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난다. 네, 1000회 이상 그 마크를 맞아. 골드윈. 제가 922회니까 보자. 78회를 더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골드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골드윙으로 바꾸는 거를 제가 목표로 이제 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. 지금 점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제가 골드윙은 아직 바로 못 바꾸지만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께서 10만 명이 되면은 제가 점프를 하겠습니다. 점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찍을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던 게 그 기본 뭐 100회, 200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제 후배가 뭐 300회를 하면은 이 300회 휘장을 이렇게 딱 붙여주고 가슴을 빡 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하면서
줍니다.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. 우선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다 뺏겼어. 100회, 200회 이렇게 한 이렇게 후배들이 많아서 다 물려줬습니다.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. 패치도 비싼데. 직접 사는 거예요? 네, 직접 사는 거예요. 우선 이건 뭐 한 4,000원? 에이. 아, 군인한테 4,000원이 얼마나. 그 PX 가면 몇 개를 살 수가 있는데 4,000원으로. 뭘 살 수 있는데요? 과자를 많이 살 수 있습니다. 소세지를 많이 살 수 있습니다. 음료수도 지금 250원 많이 탔고. 써니 엠 하는 거 그거. 그거 250원 온다고. 아까보다 더 싸요. 싸죠. 그거는 그거 PX니까.